화면은 표준 은행, 표준 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준 화폐라고 해야 되나? 표준 은행과 표준 화폐 두 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안내를 좀 간단하게 좀 드릴래요. 왼쪽에 목차를 보시면은 이렇게 먼저 ABC 엔갭 표준 화폐와 표준 은행의 개요,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을 좀 했고, 그리고 표준 화폐와 표준 은행과 표준 은행 풀, 이세 가지 주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마일스톤이라든가 스페이스 웹이라든가 오픈에이시 같은 우리가 표준 은행과 표준 화폐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개념들을 조금 설명한 페이지들, 이두 개, 스페이스 웹과 오픈에이시 이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서머리 부분도 좀 정리되어 있고, 그다음 필드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리고 팀 주피트에 대한 안내,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사이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소를 먼저 말씀 좀 드릴까요? 주소는 aaa.realtimekorea.net. 앞에 물론 http는 있어야겠죠. http. 이렇게 여기에 우리 표준 은행 및 표준 화폐 사이트입니다. 은행 및 표준 화폐 사이트예요. 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하나씩 이 사이트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해요. 먼저 ABC와 갭에 대한 메인 페이지 있죠. 메인 페이지는 기본적인 개념들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들 이해를 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좀 광범위한 내용이에요. 사실 뭐 짧은 A4 한두 페이지 용량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전에 한번 작년에 다 코딩을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0년 코딩 했었죠. 코딩하고 그런 다음에 아마 에피소드 강좌를 만들었어요. 에피소드를 220개 정도 만들었죠. 코딩 과정, 그죠? 코딩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요거는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페이지 돌아와서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전자여권, 그죠? 전자여권, 예, 전자여권 코딩에서 아마 어디 중간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볼까요? 여기 있군요. 전자여권 강좌 A 있고 전자여권 강좌 B 있잖아요. 여기 두 개에 그래서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코드도 깃허브에 업로드를 해뒀어요. 그래서 코드도 보시려면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내용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먼저 이 페이지 첫 번째 메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을 좀 하자면은, 글자 좀 키울까요? 네, 좀 키웠습니다. 요약을 좀 하자면은, 표준은행, 먼저 우리 표준은행을 코딩해요. 표준은행을 코딩하는데, 표준은행을 코딩을 하려면은 그 전에 우리가 표준화폐라는 걸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화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표준은행을 코딩을 할 거예요. 그죠? 표준은행을 코딩하는 이유는 얘는 어떤 국가의 금융인프라를 한번 구성을 하는 겁니다. 금융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은행과 뭐 보험사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뭐 은행도 뭐 중앙은행도 있고 시중은행도 있잖아요. 중앙은행 혹은 시중은행도 있고, 그죠? 보험사, 증권사, 또 증권감독원도 있고 금융감독원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죠. 국가의 금융 인프라를 하나 전체를 한번 대신할 만한, 전부 다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일부라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성해보자. 그게 표준은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작년에 코딩을 한번 해드렸어요. 올해도 코딩을 하는데 작년 코딩과 올해 코딩은 다른 점은 뭐냐니까, 이번에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기술을 쓸 거예요. 쿠버네티스하고 또 카프카라는 것도 좀쓸 것이고, 그다음에 이스티오라고 하는 개념도 쓸 것이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라고 그러죠. 프로미시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도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쓸 거예요. 리얼타임 쓰고, 그리고 머신러닝 요런 기술들. 작년에는 안 썼던 기술들이에요. 작년에 안 썼던 기술들을 이번에 추가하는 기술들이 이러한 것들이 추가됩니다. 해서 또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딩을 해서 대략 200개 전후의 강좌 에피소드로 구성하겠습니다. 에피소드로 구성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깃허브에 올렸었는데, 요걸 깃허브에 올렸잖아요. 그
그런데 올해는 GitHub가 아니라 올해는 GitLab입니다. GitLab. 요게 달라졌어요. 그죠? 요거 외에는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리고 여행제 표준은행은 우리가 어떤 일련의 국가 금융 인프라 이러한 것들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자는 거지. 표준은행이죠. 표준은행은 대표 크게 쓰이는 기술은 이제 오픈앳이라고 하는 기술을 쓰입니다. 오픈앳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에피소드가 있을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오픈앳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이고, 그리고 물론 머신러닝 기술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리얼타임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러한 기술들을 써서 표준은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준은행은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폐라는 것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금융인프라잖아요. 금융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얘는 금융인프라는 혈관, 인체의 혈관과 같습니다. 그죠? 인체의 혈관과 같고, 그죠? 그리고 표준화폐는 그 혈관 속에 하는 혈액과 같습니다. 자,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의 기능이 뭐예요? 혈액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크게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각 세포 혹은 기관의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역할이고. 그죠? 두 번째 역할은 뭐가 있나요? 산소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폐물을 수거해요. 노폐물을 수거. 노폐물 수거하고 그리고 또뭘 하나요? 그리고 어떤 면역도 하죠, 면역. 그죠? 요게 이제 혈액에 담겨 있는 혈액의 기능입니다. 그죠? 요러한 기능이고 요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혈액을 인체의 구석구석 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혈관이 하는 역할이죠. 혈관이 하는 역할이고 그 혈관이 바로 금융 인프라입니다. 그죠? 그럼 화폐와 은행과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죠. 화폐와 은행의 관계는 혈액과 혈관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코딩을 혈액도 코딩을 해야 되고 혈관도 코딩을 할 겁니다. 둘다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혈액을 코딩하는 것은 요런 역할을 하도록 구성할 거예요. 요런 역할. 표준화폐 역할. 표준화폐의 역할은 요거와 똑같습니다. 요를 그죠? 세포기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회 조직과 개인의 소득을 제공하는 소득. 그죠? 소득 혹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산소도 공급하고 노폐물을 수거하고 그죠? 노폐물 수거한다? 이건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면역 기능도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의 범죄 예방. 화폐가 범죄를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코드로 다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표준화폐가 이러한 역할을 어떻게 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등등을 하나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표준화폐를 국가 금융 인프라로서 표준은행이라고 하는 한의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등을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 정리하는 것이 바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내용 들어와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나 나오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부인을 하겠습니다. 뭘 부인하느냐니까 우리 작년에 코딩할 때도 말씀을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요 내용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좀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의욕만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표준화폐를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려면은 그 전에 표준화폐를 알아야지 우리가 표준은행 할 수가 있죠. 그죠? 표준은행을 코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표준화폐를 하기 전엔 우리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놨네요. 표준은행을 하기 위해서 표준은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화폐를 이해해야 되고 그죠? 그 표준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용인프라라고 구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신용인프라가 무엇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음 에피소드 말씀드릴게요. 신용인프라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신용인프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곰팡이라고 표현했었던 게 있죠? 곰팡. 곰팡은 시장인프라입니다. 시장인프라. 이걸 곰팡이라고도 표현하고 혹은 다른 말로는 말트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표준은행 자체는 금융인프라예요. 금융인프라.
금융인프라는 그 표준은행과 표준화폐를 합쳐서 금융인프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금융인프라를 우리 지금 코딩할 텐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인프라가 무엇인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용인프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인프라가 무엇인지, 곰팡이라고 우리가 만든 게 있잖아요. 요게 무엇인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링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링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시장 곰팡은 곰팡대로, 그리고 신용인프라는 신용인프라대로 다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야 됩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HTTP 해서 AAA Realtime.net 있죠? 요게 신용인프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HTTP 그래서 곱팡 리얼타임 코리아 .net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곱팡인데, 요 곱팡으로 돌아도 되고 아니면은 말트라고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네. HTTP malt realtime korea .net 요겁니다. 얘가 시장 인프라고 얘가 신용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표준화폐이고, 표준화폐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표준은행이고, 표준화폐와 표준은행을 합쳐서 금융 인프라. 예, 금융 인프라. 금융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 국가에 있는 중앙은행.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라든가 시중은행이라든가 등등등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역할을 모두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시스템을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진행을 쭉 해나갑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고 우리가 작년에 한번 했던 내용이라서 올해는 조금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